야채를 맛있게 먹는 법. 프랭키와 구왕이 야채를 따러 농장에 왔어요. 프랭키 이거 봐라. 짠. 짜자잔. 오. 맛있지? 뭐 별로. 프랭키는. 오. 뭐? 나도 빨리 딸 수 있어. 안돼. 내게 봐봐. 봐봐 봐봐. 좋아. 내게. 내게. 지금부터 점심 때까지 누가 많이 따는지 내게. 좋아 좋아. 그럼 시작. 아이고, 결국 또 이상한 내기에 빠졌네요. 아니, 프랭키와 쿠왕이 야채를 너무 많이 따는 거 아닌가요? 얘들아! 이제 그만하고 밥 먹고! 너희들!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음식들을 장난감 취급했단 말이지. 저기 나는 쿠왕이. 너희들이 따왔으니까 너희가 다 먹어! 우와! 절대 하나도 버리면 안 돼! 봐봐! 자! 어쩌죠? 프랭키와 쿠왕이 아무리 먹어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네요. 아! 이거 동화 마을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자! 오! 그럼 버린 것도 아니고 애들이 좋아할 테니까 또 뭐라고 안 할 거야. 부른 게 최고. 야채는 나도 많은데. 그래도 바로 신선하게 따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. 우리 과일들과 야채 좀 볼래? 요즘 우리 야채가 어찌나 잘 자라는지. 내가 주는 황금. 그래, 문어 아저씨한테 가보자. 그래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 오면야 좋지만 그냥 생야채는 나도 물에 들어가면 다 썩을 테고 말이야. 그러네. 아, 그래. 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? 아, 싫다. 야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. 아, 몰라. 맛없어서 싫어. 에이, 정말. 아, 나도 왜 그래. 싫다고. 미안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아. 우리 집엔 꽁꽁 얼어버릴 텐데. 얼마 전에 피노키오한테 야채를 많이 받아서. 난 괜찮아. 프랭키와 친구들! 다들 필요 없다니. 어떡해, 어떡해! 어디가? 물 마시면 배부르다고. 야채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. 이거 먹으면 물 나와. 싫어. 그럼 야채 주스라도 만들어 먹던지. 맞다, 야채 주스. 자, 꿀. 좋아. 어때? 맛있어. 진짜. 더 만들어야 되겠다. 진짜다.
피노키오? 피노키오! 피노키오는 우유 배달하니까 우유병이 많을 거야. 응. 야채 필요 없다니까. 이게 뭐야? 병 많이 있지? 병 많지? 고마워. 잘 있어. 잘 가. 야채는 먹고 있... 야채로 만든 주스! 그럼 볼까? 아니, 어디가? 마을 친구들 나눠주려고. 뭐, 나눠줘? 왜? 아까워? 아니... 야채 주스를 맛본 뚜는 야채를 많이 따왔다고 화낸 게 미안해졌어요. 그럼 간다! 그게... 자꾸 왜? 맛있어서... 우리꾼 저게 많아. 하루에 한 번씩 야채를 마셔줘야지. 그럼 갔다 올게. 잘 다녀. 주스구나. 맛있겠는데? 고마워. 더 가져갈 수 있어. 좀 더 넣어봐. 우와, 그 많은 야채 주스를 모두 나눠줬나 봐요. 수고 많았지. 어깨 좀 주물러봐. 웬일이야? 야, 야채 주스 있어? 어머, 야채를 싫어하던 리자까지 소문을 듣고 얻으러 왔나 봐요. 야채 주스가 있더냐? 얘들아, 야채 주스 좀 따오. 프랭키, 나 10병만! 아니, 나 5병만! 이 할애비한테 양보 좀 해줘! 프랭키, 우리 왕자님이 더 찾으셔! 난 덩치가 커서 모자라! 내가 모자라고! 프랭키와 쿠왕이 야채 주스를 많이 만든 덕분에 동아마을 친구들 모두 몸에 좋은 야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.